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최근에 하이퍼그리프 신작을 많이 소개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만큼 여러 방면으로 작품을 내놓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고요. 하이퍼그리프 산하의 나우스 웨이브 스튜디오의 신작 모바일 RPG 엑스 아스테리스가 2월 27일 정식 출시했습니다. 워물 너머의 행성 알린도는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한쪽은 영원한 낮이 한쪽은 영원한 밤이 계속되는 신비한 행성입니다. 지구 출신의 조사원 옌이 스톰에 휘말린 열차 전복 사건을 겪게 되고 이곳을 탈출하면서 같은 승객이었던 비와 함께하게 되고 이후 여러 인물들을 만나고 사건을 겪으며 각자의 임무, 사명을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세계는 원래 이런 세계야 같은 느낌이라 그렇게 친절한 진행은 아니고 온갖 고유명사가 난립해서 스토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3D 그래픽으로 표현된 세계관 특유의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복식 그리고 미지 행성을 구현해낸 배경과 각종 사물들의 표현이 매우 세련됩니다. 이 모든 걸 받아주는 UI 역시 색다름 그 자체고요. 초반에 합류해서 튜토리얼을 책임지는 옌과 비를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스토리 진행에 따라 하나 둘 합류하게 됩니다. 전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턴제 전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파티원 간의 연계 전투, 방어 시 페링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격 시에는 행동력에 따라 연계기를 최대한 사용하고 방어 시에는 상대 공격 타이밍에 맞춰 페링을 사용해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몬스터의 균형을 무너뜨려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공격을 퍼볼 수 있습니다. 몬스터마다 이 페링 타이밍이 다른데다가 심지어 특정 방식의 페링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특수 스킬이 있어서 몇 번씩 상대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법 피지컬을 요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이 페링이나 연속 공격에 실패하면 전투 효율이 확 떨어져서 그만큼 루즈해지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투 하나하나 매턴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은 몰입감 면에서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바일에서는 상당한 불편한 점일 수 있겠죠. 모바일 RPG로는 독특하게도 14,000원 유료 판매 타이틀입니다. 인앱 결제 방식으로 뽑기를 계속해야 하거나 여러 프리미엄 패키지를 질러 계속해서 강해지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게임은 매우 합리적인 보통의 모바일 RPG와 비슷한 볼륨이며 실제 시스템도 크게 다른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초반부가 그렇게 매력적인 이야기 전개라고 볼 수는 없어서 꽤나 오래 익숙해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